서귀포에 있는 한 마을 습지에서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돼지굶을 당했습니다.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장맛비와 무더위로 인한 폐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마을 습지에 흰색 물체들이 떠 있습니다. 몸길이 10에서 20cm 정도의 붕어 사체가 습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다 자란 잉어 사체도 보입니다. 이곳 마을 습지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는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 300마리가 넘습니다. 산란기를 지나 올해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대부분으로 한두 마리가 아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직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며칠 사이 폐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는 수련하고 마름 군락만 있어가지고 그때는 식물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난데없이 이렇게 붕어가 너무 많이 죽어 있어가지고 진짜 간이 떨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간혹 물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도 보이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입을 뻐끔거리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당 습지는 수십 년 전 마을 소유 토지에 인공으로 조성된 것으로 저류지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주변에 축사나 주거 상업시설이 없어 폐수나 농약 같은 외부 오염원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 많은 비가 우수관을 통해 습지로 유입됐을 수 있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물속 산소량 부족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폐사체를 수거해 해양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등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